올 시즌 초반에는 토트넘 오시네요. 아 그렇죠. 네. 오. 이거 처음 보나요? 아 처음 보진 않죠. 정현이 형 항상 입고 오는 거 그대로 입고 네, 이거 제가 출근룩으로 산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작업복, 작업복. 제가 이제 토트넘의 팬 작업복인가요, 이거? 아 이거요? 아 이거 사실 이틀 전에 입었던 셔츠인데 네네. 저희가 지금 제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왜죠? 쫓겨났나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니죠. 네. 혼자 사는데 쫓겨나나요? 아니 이제 그 이제 뭐 예를 들어 아, 집주인한테 갑자기 아, 와서 나가라.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임시 거처로 회사에서 지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이 많아서. 네. 아 월드컵 시즌이니까 일이 많네요. 네. 일이 많아서 지금 이틀째 회사에서 숙식 중이고요. 네. 오늘은 수염도 많이 자랐어요. 아 이게 안 자르면 이렇게 되나요? 네 맞아요. 형철이 오. 형 시기 때는 아니지만 그때 네. 예전에 그 덥수룩했던 거 그때만큼은 아니죠. 그, 저 X같아서 안 봤습니다. 아 이정원 네, X같아서 네. 안 봤어요. 저도 아니, 많이 힘들어요. 아니 썸네일이 씨와 그냥 님 얼굴이 존나 박혀있잖아요. 그래, 거기에 그래. 그 수염 안 자르고 머리 맞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니 내 친구가 링크를 보내줬거든.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명철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거 보자마자 이런 거 보내지 마. 안 그래도 맨날 보는데 왜 보내? 네, 차단, 차단, 네, 차단, 차단, 차단. 네. 집에 이틀째 못 들어가고 있는 아, 네, 이명철 씨. 이따가 들어갈 겁니다. 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귀가하는 날. 아, 축하드립니다. 네. 바쁘네요. 아, 이 저희가 이제 시즌 초반에 해리 케인 그 맨체스터 시티 이적설 관련해서 한번 다뤘었고. 네. 이 케인이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전반기 때 폼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 케인 치고는 너무 부진한 시즌이다. 그리고 토트넘도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는데 근데 후반기 들어서 케인은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그때 당시가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니감누 강정기거든요. 맞아요. 누누 강정기. 네. 네 그때가 이제 강정기인데 그때 사실 토트넘에서 빛났던 건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손흥민만 잘했어요. 로메로 센터백 좀 잘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호이비엘에는 뭐 항상 평타 네. 나왔을 때는 이제 치고 이랬었던 선수인데 지금 토트넘이랑 그때 토트넘 비교해 보면은 암담하죠. 감독부터 시작해서 해리케인 포만 좋지. 공격진에서는 손흥민 빼면 믿을만 없지. 우측에 쓸 사람 없지. 지금이야 뭐 콜도 들어오고 뭐 벤탄쿠르도 중원에 들어오고 했지만 좋은 영입이지만 그때는 이제 안 좋았고 이제는 콘테 감독도 또 있으니까. 맞아요. 아 근데 해리케인이 지금 후반기 들어서 폼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있습니다. 오 이게 지금 ESPN 롭도 쓰는 얘기니까 네네. 조금 흥미로운 링크인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스트라이커를 영입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섰는데 케인은 현재 맨유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옵션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해리케인 잉글랜드 선수고 좋은 공격수고 맨유는 공격수가 필요하고요. 왜냐면 골잡이도 골잡이지만 경기 영향력을 이제 가져다주는 공격수 보강이 필요하죠. 그리고 맨유랑 해리케인 링크는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간혹 가다가 나왔었고 이제 그때는 그 얘기가 많았지. 포체티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부임을 하면 케인을 데려올 것이다. 해리케인을 비롯해서 아.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맨유로 이적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적설이 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당시. 네. 왜냐면 포체티노도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직 후보로 이번이 처음 거론된 게 아닙니다. 맞아요.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네. 보드진이 좀 애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 약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물론 이제 루머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맨유가 좀 양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먹일래 그래. 맨유는 아, 안토니 마샬을 별도의 거래 혹은 케인 계약에 일부러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만일 합의가 된다면 이적료 비용 등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나요? 마샬을 끼워서 케인의 가격을 좀 낮추고 이게 사실 FM에서 제가 이거 자주 하는 짓이거든요. 절대 안 맞습니다. 트레이드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려했던 거잖아요. 우리 피파 커리어 찍을 때 토니 크로스 딜에 그래 나비 케이타 넣어가지고 그래 넥스 제라드 우리가 넣어도 팔려고 하고 저 3천만 원만 드릴 테니까 나비 케이타 받고 크로스 주세요 이랬다가 옛날에 번개불 할 때도 외질 이렇게 끼워 팔려고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편이지 그랬었는데 이 마샬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토트넘한테 마샬을 줄 테니 케인을 달라. 그쵸. 여기 이제 돈 어느 정도 좀 얹어주고 이건데 아 마샬이 세비야에서 지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보단 괜찮게 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세비야에서는 근데 그게 있어요. 왼쪽에 아쿠냐 그리고 왼쪽 윙가가 나 왼쪽 윙에 뭐 반대쪽에 뭐 오캄포스 같은 자원들 야 이러한 자원들이 상대 수비를 좀 끌어당겨주면서 마샬한테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로페테기 감독이 측면 위주로 로베테기 생각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이네요. 이틀 동안 지금 집을 못 들어가서. 아, 목이 메이네요. 네. 로베테기 생각하니까. 아, 로베테기에 대해 네. 네. 말씀하시죠. 웨스트햄한테 축하할 일이지만 네네네네. 세비야가 유로파 아~ 다음 단계 못 갔잖아요. 탈락했지. 맞아. 막 목이 메입니다. 그 경기 개빡쳤잖아요. 연장 가고. 연장 가고 나 저기 주차. 네. 카톡 보냈는데 와. 이게 연장을 네. 가네. 그러니까 약간 그때 3일 연속으로 새벽 중계 했는데 마지막 맞아. 날까지 그래 버리니까 좀 네. 그랬고 네. 아무튼 아, 그 노페테기 감독이 측면 위주로 이게 전술 빌드업과 공격을 다 짜는데 측면으로 선수들이 그만큼 많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세비야 왼쪽 풀백은 부상을 안 당한 다음에 아쿠냐 선수가 나오는데 이 네. 선수가 빌드업 능력과 운반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쿠냐를 중심으로 상대가 잡아당겨지고 수적 우위가 쉽게 나오니까 마샬한테 이 집중되는 수비가 분산되죠. 공간도 조금 더 많이 열릴 수 있고. 네, 그래서 마샬한테는 견제가 좀 덜하고 마샬이 되게 자유롭게 볼을 운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새로운 무대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랑은 좀 다르죠. 네. 스타일이. 라리가. 아니야.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생활에 새로운 팀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도 새로운 동기부여가 좀 될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첫 번째 세비야의 측면이주 전술, 두 번째는 마샬이 느끼고 있는 개인의 새로운 동기부여.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그래도 마샬이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마샬이 토트넘 가잖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사라집니다. 새로운 팀은 맞지만 똑같이 프리미어리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첫 번째 지금 세비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간상의 어떤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전술적인 이점도 토트넘에서 다시 누릴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마샬이 오면은 사실상 이게 이제 뭐 케인 자리에 이제 뭐 톱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톱 마샬 갑자기 너무 떨어지죠? 쉽지 않죠. 네. 톱 마샬 톱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은 과거에 마샬에 관해서 문의한 적이 있고 근데 소식통에 따르면 아까 형철이가 한 그 얘기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마샬이 올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날 경우에 이탈리아 혹은 스페인으로 이적하는 맞아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네. 근데 세비야로 영구 이적을 하진 않을 거다. 세비야 쪽 보도를 보면 일단 아마 높은 주급 때문이 크겠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세비야는 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영입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쵸.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스트라이커 관련 포지션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금 맨유 스쿼드 내 대표 스트라이커는 두 명입니다. 호날두, 카바니.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호날두 85년생, 카바니 87년생. 아, 비교적 최근에 맨유 공격진은 확실히 나이가 좀 다들 많았네요. 이갈로도 임대 잠깐 왔던 거지만 나이가 꽤 있는 상태로. 질라탄도 왔고. 그랬고. 질라탄. 그러네요. 질라탄. 네, 질라탄. 네. 얼마 전에 또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해서 또 목이 메이네요. 네, 아직 질라탄 팬인가요? 아, 질라탄 좋아하죠. 아, 저도 나는 질라탄이다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꿀잼입니다. 강추드립니다. 나는 질라탄. 근데 어쨌든 두 명인데. 호날두는 좀 계속 부진하다가 토트넘이랑 헤드트릭했고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옛날 유벤투스나 레알 때는 귀신같이 잘 잡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별다른 활약하지 못하면서 결국 팀 패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호날두 활용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음모가 따라다니기도 했었고 호날두가 골을 정말 잘 넣어주고 있지만 나이에 따른 활동폭이 좀 좁아지는 문제점이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할 때 3선의 패스를 좀 받기 위해서 내려와주는 움직임이라든지 주위 동료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경합을 하는 등의 어떤 플레이가 지금 맨유의 어떤 원하는 최전방 공격수의 스타일과 호날두의 스타일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그리고 호날두가 이제 공을 잡았을 때 약간 템포가 죽는 느낌도 좀 있고 살짝 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신체 능력의 저하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바니는 최근까지 사타구니 부상으로 빠졌고 맞아요. 올 시즌 전체 놓고 봤을 때도 크고 작은 부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전하는 경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토트넘전에서 한 10분 소화하면서 복귀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15분 뛰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바니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적어졌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이도 많고 또 언제 또 갑자기 남미로 돌아오고 가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그리고 카바니는 참 그 지난 시즌 플럼전이었죠. 홈 플럼전 올드 트래포드에 관중 왔을 때 그때 그 먼 거리 하프라인에서 이렇게 쭉 뛰어차는 슈팅으로 아 그 개멋있는 골 올드 트래포드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화에 쏠 때 진짜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아레알전에서 보여줬었던 그 투지 졸라 뛰어가가지고 맞아요. 호날두가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카바니가 해서 뺏어오잖아 공을. 지금도 몸 상태만 좋으면 카바니는 많이 뛰어주고 경합도 해주고 되게 영리하게 움직여주는 많이 움직여주는 성실함을 보여줄 것 같은데 나이가 좀 그리고 많고. 결국 올 시즌은 부상의 어떤 내구성의 문제까지 봤을 때 이제 맨유도 카바니 말고 새로운 공격수를 찾아야죠. 계약 기간이 이제 올 시즌까지예요. 맞아요. 카바니가 그리고 올해 끝나면 FA라서 이제 해외 쪽에서는 아마 카바니는 그냥 FA로 나갈 거다라는 생각이 많고 재계약은 리스크가 큰 계정인 것 같아요. 네, 호날두는 23년까지인데 여기에 1년 연장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해외 쪽에서 하는 얘기는 호날두도 올 시즌 끝나면 행선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약 챔스에 못 가면 과연 호날두가 유로파를 나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남아 있겠냐? 이 얘기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호날두 카바니가 둘이 빠졌을 때는 또 이제 부페와 포그바 약간 더블 폴스나인으로 랑닉이 맨체스터 시티전을 접근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됐건 이 스트라이커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는 만큼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감독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많은데 터나그 얘기가 약간 업데이트가 된 게 있습니다. 이 스카이 스포츠의 멜리사 레디 예전에 이제 리버풀 소식 좀 많이 전해졌었는데 요새는 리버풀 쪽보다는 그냥 좀 두루두루 다 얘기하는 편인 것 같죠. 그렇죠. 요즘에 멜리사 레디는 그냥 다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약간 온스테인 같은 그런 느낌이야 보면. 온스테인도 옛날에 아살 얘기만 많이 했었는데 많이 다루고 있죠 이제. 자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 쪽에서
이 위약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터나우와 포체티노는 맨유 차기 감독이 될 선두주자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위약금이나 뭐 이런 것에 관련해서 터나우 관련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약스한테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위약금 혹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아름아름해서 이제 알아낸 거죠. 뭐 관계자나 그렇죠. 뭐 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야 위약금 혹시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 정도면 이제 뭐 수지타한테 맞겠다 뭐 이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는 거고. 왜 원래 상대 측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해지는 거니까. 협상할 때도 뭐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주에 터너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긍정적이었다. 네,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아약스는 공식 접촉이 진행되도록 허가를 했으며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맨유랑 터너는 지금 계속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비공식적으로 이제 위약금 관련해서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하는 건 이거는 터너의 영입에 대한 의진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 이제 하나 발췌한 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러니까 다른 감독 후보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게 터너가 선두 주자처럼 묘사되는 게 조금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터너 있고 포체티노도 링크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세비야의 로페테기 링크도 로페테기, 있고 예. 그리고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인 루초 얘기도 루이스 엔리케. 예. 근데 이제 로페테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좀 아, 이 링크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도 그러니까 약간 협상할 때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직을 하는데 그래서 님한테 되게 좋은 제안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문철 TV. 한문철 그래. 한문철 TV. 한문철 TV. 영상 개수로는 또 한문철 TV 아닙니까? 우리 라이벌 아닙니까? 그래서 한문철 우리가 져요. 한문철 TV에서 이제 그 상황 설명을 해줄 새로운 패널을 구한대. 아.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얘기하기 그러니까 이제 형철이가 또 목소리도 좋고 이제 또 해설을 잘하니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타 TV의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한문철 TV에서 지금 오퍼를 하려고 한다. 아. 그 후보군은 뭐 김수빈, 황덕현, 이명철 세 명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한문철 TV가 이명철 관련 정보 지금 수집하고 있고 데려오려면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협상을 할 때도 예를 들어 한문철 쪽이 후보군이 너 하나야. 얘네가 나를 엄청 노리네. 선생님 어떻게 좀 저희랑 같이 일하시겠습니까? 아, 근데 저를 엄청 노리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조금 비싸게 불러도 되죠? 연봉을 그렇게 비싸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세 개야. 근데 한문철 TV가 되게 금액을 잘 주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거네. 예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문철 TV에서 새로운 방송 출연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랑 한문철 TV에서 새로운 방송 출연진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담만 들어오래. 그래. 그거랑 다른 거야. 아담만 모집한대. 아담아 트라우레가 아니야. 아담만 들어오래. 그래. 그러면 그것도 내가 들었어. 그러면 아이고 나네. 야 그러면 내가 무조건 높게 부르죠. 그래. 찾기 힘들 거니까. 그러면 연봉 졸라 세게 받고 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형철이가 이스타 TV에서 뭐 한 700만 받는다 칩시다. 네. 그러면 저 이스타 TV에서 950 받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700만은 와 상상이 안 되네. 그렇게 받는다 그러면. 예. 네. 그럼 솔직히 그만 더 드죠. 네, 그래. 네, 와, 잘, 알아서 잘해주시고. 오, 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스트라이커 쪽은 이제 해리케인, 그리고 감독은 이제 터나랑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네, 약간 좀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건 루머니까. 맞아요. 네, 너무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